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거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종횡무진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 영혼의 고통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뭐에 아쉬워서 그러실까? 전혀 아쉬움이 없으신데 우리 인간끼리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어마어마한 민간이 죽어가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별 책임을 느낍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사를 앞에 놓고 이란이 핵 완성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이란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려고 작정하고 만드는 것이니까 핵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해서 핵기구를 폭발시키든 뭐든지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할 때 절제절명에 있는 그런 사안 속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가만히 보면 중국과 한 중국인데 대만이 자꾸 독립하려고 들고 미국의 가신으로 서섭니다. 그 손바닥만은 요놈은 대만이가 그냥 덥석 그냥 근데 대만은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우린 절대로 중국 같은 사회주의가 싫다. 대만 같은 민주주의가 나는 좋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뭐 별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또 다급한 일이 있다면 저 북한이 ICBM을 통해서 핵이 완성되어서 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의 핵이 되면 그때는 미국에게 너희가 만약에 남한 대한민국에 손을 대면 그때는 우리 핵으로 너희를 포격하겠다. 이러려고 지금 핵을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냐. 목적이 뭐냐. 남한 땅을 통째로 그냥 갖다 먹으려고 하는 짓이야.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약 김정은이 못해서 공산주의를 한다고 생각해봐.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디서요? 그럼 어디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참 못나.
이 공산당의 스케줄에 의해서 철저히 아침 저녁으로 자아 비판하고 학습해 가면서 뭐 이거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기계처럼 살았기 때문에 살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지켜야 돼. 예, 우리 잘 들이에요. 저걸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그래. 마귀 사단 귀신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세속화시키고 정욕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내서 턱턱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영적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역사하는데, 아니 그놈에게 역사를 당하면서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어? 이 사람은 지옥 갈 가망성으로 충만하잖아. 그래서 이신 저 예배소서 6장 예, 잘 들어보세요. 어, 10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실감나게 싸우고 있어. 그 전쟁이 실감하십니까? 전혀 못 오고 있지. 예. 본문에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에서 아주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다. 응? 근데 그때는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서 따로 놔두잖아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 아주 주지받은 자로 취급하고 분리시켜서 밖에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나온 자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격리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아주 엄청나게 겸손하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순간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 피구름이 가득한 나 환자의 손에 털썩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여러분이 나 환자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나병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죄는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네. 나 환자보다 더 큰 것이 죄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해결할 길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밖에 없어. 우리는 그거 확실하게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왔다면 당신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뭐들어 예배하러 나왔나?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오늘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러 왔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가면 돼요. 아, 그래도 예배 끝나고 가면 오늘 예배 갔다 왔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종교지. 오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빈손 들고 들어가면 안 되며 무엇인가 주께서 주고자 하는 필요한 것을 단락에서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하심과 전능하심을 죄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살리는 데 쓰셨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나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이 죄 아래서 영육간에 병들어 죽게 된 자들을 어떻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전능함으로 고치셨으니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이요 나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만병의 대의사시다. 우리 문희가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왜 배 아파? 근데 배 아픈 게 아니오 배 고픈 거요. 근데 고픈지 아픈지를 몰라서 엄마 배 아파? 그 엄마가 배 아픈 것을 배고픈 것인지 모르겠어요. 빤히 알지? 양식이 없어서 굶었는데 예. 북해 가서 냉사를 따다가 뻘떡뻘떡 마시기 오고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이 배 아픈 거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고파서 아프다니까. 고파서 아파. 그런데도 손은 꼭 기도 오고 나면 배 아픈 것이 해결된 것 같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아, 배고플 때도 아, 기도하면 좀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가 병든 모습을 봅니다. 우리 병이 뭐요? 두 가지 종류요. 보이는 죄와 보이는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는 귀신 역사요. 하나는 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낸 제일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속 교회에 나와도 나는 해결이 안 된다 싶거든 오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병들어 고통당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들 고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지. 예.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베풀어요. 의무.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아, 부모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언제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세워야 된다는 계약서가 있냐? 아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도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해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뭐냐?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말던 내비둬서 창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 예 얼마나 훌륭한 자식들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가장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이 말하는 사람 노릇을 하겠느냐. 우리가 사람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 노릇을 해야지 세상이 말하는 사람 노릇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죠? 병든 자는 고쳐줘야 되고 죄인을 위해서는 대신 축복사로도 살려줘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게 베푸시니 나도 모르게 절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전 자주 많이 울어요. 예. 왜 자주 많이 우냐? 아, 내가 어저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충청도 부여 땅에서 농사나 지어먹다가 벌써 죽지 않았을까? 아마 건강했으면 아마 지금도 살아있겠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도마도 농사를 금년에 잘 지어서 돈을 좀 뭉쳐질 수 있을까? 이것이 소망이지 않았겠나? 물론 신앙생활은 하기는 했겠지만 지금 우리 동네 사람처럼 해달 게 아니냐 그 말에 신앙생활을. 그런데 내가 참으로 주님이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져도 나는 거지라도 감사해. 어떤 고통이 있어도 감사해. 육신은 끝나는 순간 나는 천국에서 살 것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울어. 울어. 또 어떤 때는 야, 내 육체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응? 예배하는 자를 다치신다고 하는 주님이 자,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순간에 내가 변화된 몸으로 주 앞에 쫙 올라가 주님 뵐 때 얼마나 감사할까. 나는 할 말이 없어. 다 주님의 은혜니까. 어저께 또 생각했어. 이 큰 교회 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믿고 맡기셔서 저들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복음 증거를 맡기셨는가. 엄청난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주님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하는 동안 절대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중단이 없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도 중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의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주께만 영광이 넘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잖아요. 제게는 소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예, 무슨 소망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그마한 모르는 행위가 있거나 응?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 너는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인간은 죄 안에서 죄가 해결돼야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해야 되니까 질병이 해결돼야 질병의 고통에서 평안이 오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에게는 질병의 순환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 그 자체뿐이요 인간의 영혼에게는 죄값으로 당할 영원한 지옥의 처절한 형벌을 인간은 해결할 수도 피할 수도 어찌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 자체뿐임이 우리 인간들이야. 응? 참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한 거 감사. 참 감사. 어찌할 수가 없지.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믿음이 구세주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화로 연락하며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죽었대요. 예, 세월이 가니까 죽었대요. 세월은 대단히 아 나는 세월 가면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좋은 날 오지 않, 좋은 날이 오지 않겠소? 아니요, 죽음이 와.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죽어서 지옥 음부에 갔대요. 음부에 뚝 떨어지는 순간 고통이 견디겠어? 견디겠냐고? 아니 어떻게 불꽃 속에서 견디요? 타는 불모 속에서 어떻게 견뎌? 못 견디지.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는 불모과 고통에서 견딜 수 없는 나를 해결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견딜 수 없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죽도록 해도 갚을 길이 없는데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드린다면 당신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야. 응? 예, 저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23절부터 읽어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 지금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달라는 것이 뭔가 한바 그들 읽어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 좀 손을 켜서서 그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요. 기왕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것이면 나를 음부에서 건져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맞아. 나는 지옥에 와야 마땅한 사람을 거기서 깨달았어. 건져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양심상.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양심상 건져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거기 지옥 가면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 사정 들어줘? 누구도 사정 들어주지 않아. 지난 금요철에도 말했잖아. 우리가 밖에서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막
뛰어가도 남이 천만 미터 가더라도 이렇게 얘기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피 안 맞고 눈 안 맞고 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디 피할 곳이 없어. 피하면 피할수록 더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예배 잘 드려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인류에게, 여러분 그냥 천사를 육신 입혀 보내면 천사가 무슨 죄가 없잖아. 그냥 육신 입혀 보내서 천사를 차라리 죽여서 우리들 구원을 계획을 왜 안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러 왔다. 죽으러.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전지한 분이, 전능한 분이 나를 죄와 사망과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죽어주러 오셨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이 일방적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별것 아니게 보는 사람 많이 있잖아.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한번 읽어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친히 십자가라는 저주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다, 매달려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 몸으로 내 죄를 속죄하시고 맞음으로 질병을 담당하시고 잃었던 길을 찾아서 목자를 찾아 예수 따라가시는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말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행무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닥치는 대로 무슨 병과 아무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고쳐버리시고, 그저 사람도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사신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성품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하신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말로만 말하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응? 감동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행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똑같은 다이아몬드 같아도 질이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똑같은 한 카라트 짜리라도 100만 원 차이가 나고 50만 원 차이가 나고 70만 원 차이가 나고 2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 값의 차이가 똑같은 한 카라트 짜리라도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은 동정을 베풀 수 있어. 박애주의가 최고로 드러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진 영적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갚아서 합법적으로 해결해버렸다. 병든 자는 어떤 병이든지 묻지도 않고 고쳐버렸다. 고쳐버렸다. 본문에 나병한 자가 왔을 때 야 너 잘못 왔다. 난 나병은 못 고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특성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런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말합시다. 저 태양 에너지가 지금 딱 10분만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하자 여러분 앉아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고도름이 딱 돼서 이러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될까 움직일 수도 없어. 어떻게 움직여 얼어버리는데 그 얼어버리는데 근데 저 태양 에너지가 표면 온도 6000도가 되는 이 열을 지구상에 풀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만물이 자라게 하고 물 속에 있는 고기가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전부 다 에너지가 공급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것만 해도 사랑인데 내 혼이 죽어 지옥 가게 될 때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그 건져만 줘도 감사한데 천국과 영생을 주셨다는 데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지옥 안 가봤죠? 지옥 안 가봐서 여기서 나를 구원한다. 그냥은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내가 여기 와서 살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살기 전에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면 내가 바로 저 천국 안 가봤지 이런 천국에 온다. 이런 천국에서 산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건. 예.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칠 때 이 병은 어려운데요. 시간이 좀 날짜가 걸리겠는데요. 이 병은 고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 병은 나는 못 고치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각색 병자, 병의 종류가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아주 다 고치시더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시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냐?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 어디에 병 고치는데 제안을 받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데까지 주님은 절대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게 일하시는데 제안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어서 나는 살릴 수가 없다가 아니라 불러서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치료자라. 그렇게 나는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잘 들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들어. 두 번째.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다. 그럼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들은 병은 귀신 역사, 질병의 역사에서 거의 오는데 귀신 역사는 바로 죄라는 곳에서 들어오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 역사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할 때 마귀는 인간에게 질병의 행패를 부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고 아주 멸망의 행패를 부리는데 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고 그 계명의 길을 기울여 듣고 그가 명령하신 법도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어떤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병만 치료받아야 됩니까? 죄악된 행동도 치료받아야 되고 불의 행동도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도 치료받아야 되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우리는 설교 시간마다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권능을 지금 너들 잘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은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이요 그 영육간에 병든 인류에게는 치료자로서 절대적 치료로서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며 주여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옵소서. 언제? 오늘. 언제? 지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능력이 나타나더래. 내게도 주소서. 내 능력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
아니 요셉이 집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 동안 단 하나도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더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때부터 읽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읽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병에 눌리고 저주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육신의 정욕에 눌린 자들을 다 고쳐서 해방시켜버렸대요. 주여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지금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본문 8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하신 일 읽어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성령과 능력을 주님의 기름부터 부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받는 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실 것이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예수가 할 일이 그 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한번 읽어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이 땅에서 병 고치나 누가 귀신 쫓아내나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주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절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제자들은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이니 듣는 순간에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순간에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먼저는 천국을 주고자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능력의 역사를 행했어요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회개시켜 예수를 죽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3천명 5천명씩 예수 믿게 되고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내놓고 복음 증거하는 데 쓰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여 내게도 이 능력을 주소서. 제자들은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하며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 무지한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주님의 초대교회 몸된 교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이 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근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충격이지. 응? 3년 전만 해도 고기 잡던 어부인데 돌 깎던 석수쟁인데 장사하던 장사꾼인데 세금 받던 세리인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에서 가장 천민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 이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말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말하는 순간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능력 받기 원하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오.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하는 장소라면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의 주님 모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치유의 사역을 중단할 수 없으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능력,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제자들이 초대교회에게 나타난 능력, 오늘날 교회들에게 준 사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중단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국과 성령이 구하는 전국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치유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더니 주와 함께한 교회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맙니다. 주여 나도 주와 나와 함께 있어 이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죄인들을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놓아주게 하소서.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말과 혀로만 믿지 말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의 영역을 치료하시려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려 하시는 것이니 주여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치유의 능력으로 주와 동역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치유의 절대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명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신 절대 명령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적을 나타내게 되는 당연한 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그보다 특급한 것은 내게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시옵소서. 예수가 신을 나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능력 주셔서 주님 하신 일 제자들에게 맡기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 생에 재현했듯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도 예수 정신 도와주시라.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충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예수 생에 태어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내 속에 역력간에 불가능한 문제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게 싸우니 아버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에게 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에게 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신 보혈의 피의 권세로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미 능력과 영생과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나는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못했으니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영육 간의 불가능한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 그가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받았듯이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내 불가능한 문제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 주님께 들고 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소원대로
오늘 내가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육 간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나도 내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소원대로 깨끗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대로 깨끗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실명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 모든 문제 들고 주님 앞에 오늘 내 영육 간의 문제를 아뢰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실명을 고쳐주세요. 주님 속성 있는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속성 있는 내 자녀가 돌아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절망하고 있는 악한 원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라. 내 속에 역사하는 우울증과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도 오늘 예수로 해결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어요. 남병 환자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깨끗함을 입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음 쏟아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나 이 말입니다. 주님 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대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해결되게 하사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사 우리 주님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질병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내 영역간의 모든 문제는 오늘 해결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 오늘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나를 예배하는 현장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주님 나의 불가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불가능한 문제 예수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통해 들어온 질병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전해낸 질병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 예수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은 오늘 회개케 하사 죄와 함께 질병이 뿌리째 뽑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가지고 들어온 질병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여 원수와 함께 질병 입도만을 주님 뿌리째 뽑혀 떠나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하여 타성해져 전신앙생활하는 나
우리 주님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 심정에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을 만큼 주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기력을 다 빼앗겨 우리 주님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나 아버지 병든 내 영혼 죽은 내 영혼 예수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에 고침받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사 질병과 불가능한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안심에 두루다니면 착한 일을 하셨듯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우리 주님 기름 붓듯 부어주시사 주님 내 영육 간의 모든 문제 기도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내 이웃의 불가능한 문제도 주여 해결하는 성령의 사람 내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제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여 전혀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세계에 재현했던 우리 주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하신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주님 나도 기도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여 예수 세계에 재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모신 교회는 주님이 일하신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게 하사 우리 주님 나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세계 재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수많은 질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믿음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믿음을 주소서. 주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주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침없이 진행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연세가족이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나의 영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피쏟아 주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실천해야 할 사명입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좌절시키는 마귀사단 귀신아 믿음을 좌절시키는 마귀사단 귀신아
병들게 하는 질병과 죄악과 원수 같은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의 이름, 권세의 이름, 창조의 이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죽은 자를 살린 이름, 나병한 자를 고친 이름, 어떤 각색병자를 다 고치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믿음 있는 자들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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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같은 질병아, 원수 같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녀석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모르는 곳에 다니면서 고통당할지어다. 떠나가라. 주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부으소서. 우리도 주님 하신 사역을 주님 모신 교회로서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집안 사역 이루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